인터넷 복음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을 퀴즈로 풀어보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째,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인적사항입니다.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자 제사장이었다. 왕이고 제사장입니다. 둘째로,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라. 오늘날은 예루살렘이라 했지만 옛날에는 살렘이라 시편 76편 2절을 보면 기록을 했습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멜기세덱에 대한 족보나 가계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멜기세덱의 중요한 생애 사건을 몇 가지 생각하겠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함께 한 왕들을 파하고 조카 롯과 재물을 찾아가지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과 함께 마중을 나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제사장과 왕의 두 직능을 한 몸에 겸비한 멜기세덱은 후대에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으로서 칭찬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했습니다. 멜기세덱은 강한 능력의 소유자를 의미하는 지구한 신적 호칭 엘론을 사용함으로써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근대, 고대, 근동 우주의 제 요소를 숭배하는 다신교와는 구별되는 신앙입니다. 다신교는 여러 신을 섬겼지만은 아브라함과 이 멜기세덱은 유일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는데요.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것은 그를 축복한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 가지고 나온 것은 떡과 포도주인데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의한 축복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십일조를 받았다. 십일조를 제일 처음에 낸 사람은 아브라함이요. 십일조를 제일 처음으로 받은 사람은 멜기세덱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가 자신과 동일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영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자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높지만은 그 위에 멜기세덱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십일조의 시작은 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사이에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성격과 업적을 보는데요. 그는 영원한 제사장인 하나님의 아들의 모형이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주제입니다. 히브리 7장 1절 이하를 읽어보면은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형이었다. 두 번째 업적은 십일조의 창시자가 되었다. 물론 이것은 모세의 율법 이전 사건이므로 십일조는 율법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 이전에 믿음의 조상이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반영하는 인물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의 답례로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된 자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멜기세덱을 통하여 받는 교훈이 있는데 멜기세덱은 구약을 통하여 몇 안 되는 이방인 신자입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의 유대인 신자만을 생각했는데 멜기세덱은 이방인 신자입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나 그의 이름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제사장이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이라. 어떻게 영원한 제사장이 될까? 상당히 의문이 가지요. 사람은 유한한 것이 인간인데 멜기세덱은 어떻게 죽지 않는가? 어떻게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우리가 멜기세덱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생각할 때에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이 신자의 자격이 혈연적이나 민족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과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그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은 멜기세덱과 같이 적절한 때에 적절한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 즉 적재적소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그릇 중에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성경은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멜기세덱에 대한 퀴즈를 몇 가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의 두 가지 직분이 무엇입니까? 했는데 창세기 14장 18절을 보면은 살렘의 왕이요 영원한 제사장이라. 둘째, 멜기세덱은 누구를 축복했나요? 했는데 창세기 14장 18절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퀴즈 문제,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십일조를 드렸냐 했는데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멜기세덱에. 그 다음에 네 번째 퀴즈는 멜기세덱은 누구와 방불하였나요 했는데 신약성경 히브리 7장 3절에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했다. 마지막 퀴즈는 메시아는 누구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고 했나요 했는데 시편 110편 4절을 읽어보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멜기세덱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했고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고 했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유대인의 이 제사장의 반열을 쫓은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왕 제사장, 영원한 왕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멜기세덱이 영원한 왕이고 영원한 제사장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왕이요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